Hello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Charles English Revolution 복음 영어 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복음 영어 같이 보겠습니다. Escape from Egypt. 자, 전 설명서는 어떻게 그랬어? 밑줄 그랬죠. Escape from Egypt but still enslaved to the slave mentality. 자, 여기서 ED가 뭘까? ED가. 여기서 ED가 뭘까? 자, 동사 다음에 ED 나오면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뭐가 될 수 있습니까? 과거 동사가 될 수 있죠. 두 번째 뭐가 될 수 있어요? 형용사. 형용사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뭐야? 그치? 분사구문이 될 수 있지. 분사구문. 분사구문은 근데 뭐가 있어야 돼? 콤마가 있어야 돼. 콤마가. 아, 콤마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형용사라고 봐야 돼. 형용사. 어떻게 되어졌어? 이집트에서 뭐지? Escape from Egypt. 나왔지만. 자, 어떻게 아직도? Enslaved to the slave mentality. 어떻게 아직도? 이스케이프 했지만, 그죠? 이스케이프 되었지만 아직도 뭐하고 있다? 슬레이브 멘탈리티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어졌지만 아직도 인슬레이브, 노예 상태에 있는, 그러니까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예수님 믿는 건 맞아. 맞는데 뭐야? 아직도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사는 거지, 나의 판단과 내 감정과 뭐예요?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지만 나는 날 위해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야. God, Jesus died for me.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으니까 날 사랑하시는 거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이유가 뭐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 죽으신 거야. 왜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은 나는 작으니까, 나는 먼지로 만들어졌으니까 어때요? 나는 먼지로 만들었으니까 허망하게 산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의 그 뜻이죠. 땅 흙이 뭐야? 땅은 공허하고 흑암이 깊어.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위해 살면 공허하고 흑암이 깊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야? 나를 위해 살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게임이야. 그냥 게임하다 끝나는 거야. 유튜브보다 끝나고. 하나님을 위해 살면 의로운 일을 위해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Escape from Egypt야. 죄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뭐야? 아직도 slave mentality, 세상에 종된 사고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뭐 할 수 없다? 복음을 복음으로 영화롭게 누리지 못한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뭐야? 능력이 없는 삶을 사는 거죠. 자, 같이 갑니다. The man who had gone up with him. The man who had gone up with him. 그와 함께 간 사람. 그죠? 관계대명사 주동, 동목, BD, 그죠? 주동 동목 BD는 뭐죠? 형용사 절이라고 그랬어. 자, 헤드는 뭐예요? 헤드는 그 이전에 제가 아직 이제 코로나 유증 때문에 다 낫진 않았어요. 약간 기침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전에 그와 함께 간 사람들, 그죠? 올라간 사람들. 그 이전에 그와 함께 올라간 남자들은, 사람들이 말했어. 뭐라고 말했어? We can't, 할 수 없어요. Attack those people. 되게 웃긴 거죠. 내가 나를 위해 살면요, 나보다 큰 걸 만나면 떨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보다 작은 거 만나면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이제 지금 이게 뭐죠? Numbers 13. 민수기 13장 가장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 40년 동안 방황을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야. 뭐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으니까 뭐야? 내가 날 위해 살아야지. 이렇게 했단 말이야.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으니까 내가 누굴 위해 살아야 돼? 내가 죽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잖아. God centered가 아니라 self center가 됐어. 그래서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 거지.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집트에서 escape 받았어. The man who had gone with him. 그와 함께 간 사람 말했어. We can attack those people. 나는 그들을 뭐야? 그 사람들 어떻게? attack 할 수 없다. They are stronger than. 어떻게? They are stronger than. 문제가 뭐지? We are. 우리보다 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보다 큰 사람 만나면 쫄아. 근데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 뭐야? 하나님보다 작은 사람 만나면 용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만나면 쫄아. 그런데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던 다윗은 골리앗 만나면 안 쫄아. 그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뭐다? It is beneficial for you to live for God, to be God-centered.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안 사는 걸 잠언은 뭐라고 말해요?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Fool. 그래서 뭐야? 잠언. 잠언이죠? 자, 계속합니다. And they spread. 그들은 어떻게 됐어? Spread. 퍼뜨렸대. 퍼뜨렸대. 뭘 퍼뜨렸대? Among Israelites. 이스라엘 사이에서 뭐를 퍼뜨렸어? 일부러 퍼뜨린 거야. 뭐를? A bad report. Bad. 나쁜 리포트를 소식을 전했어. 보고를 했지. About the land they had explored. 그들이 그 이전에 또 뭐 나왔어? 주동 동목 BD. 주동 동목 BD. 그들이 그 이전에 explore 탐험했던 스파이했던 이거 뭘로 바꿨는데? 스파이라고 해야 되죠. 스파이. 그들이 가서 정찰했더니 뭐라? 정찰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Explore. 그죠? They spread among the Israelites a bad report about the land they had explored. 애울 수 있으면 애워. 그들이 말했어. 뭐라고 말했니? They said. Why? Because they're so scared. Why? Because they are self-centered. They're so scared. They said what? The land will restore. We explore. 우리가 자 여기 빠졌죠? 뭐면 주동이면. 동목과 비디는 안 되는데, 그지? 동목과 비디는 안 되는데, 주동이면 관계되면서 빠질 수 있겠다, 그지? 우리가 탐험한 땅, the land we explore. The land we explore는 devours, 다 삼켜버린대, 뭐를? Those living in it. 자, living이 어디 뒤에 있어? Those 뒤에 나왔죠. Those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That's a bad report, right? So what's the message that they spread on purpose? Intentionally. 어떻게? 의도적으로 한 거야. 그 메시지가 뭐지? The land that we explore. 하나님이 그 땅이 좋다고 했다. 근데 가서 뭐야? 그 땅이 나쁘다고 말했어. 그거는 왜 그런 거야? 일부러 그런 거야. 어차피 못 먹을 거니까 뭐야? 나빠. 이렇게 말해버린 거지. 그 신포도. 여우가 신포도 보듯이 저건 못할까? 시도도 안 해보고 그만두는 거. 왜? 무서워서. 두려워서. 자, 자기중심적인 self-centered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뭐가 많다? 두려움이 많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네, all the people we saw there 우리가 거기서 봤던 사람들이야. All the people that we saw there. 자, 이런 거 외워야 돼. All the people that we saw there. Okay, so let's just talk about the message that they give. Okay, the land that we explore is the land that devours the people living in it and all the people that we saw there 뭐래? Are of야. 여기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Of. 이게 무슨 뜻일까? 의로 하면 해석이 안 되잖아. 그지? 자, great size. 어디? 속한. 소속이랬지. 소속. 어떻게 속했어? 큰 사이즈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큰 사이즈. 옷을 크게 입었다. 이런 뜻이야. 그지? We saw. 우리는 뭐 봤어? Nephilim. 우리는 Nephilim을 봤어. The descendants of Enoch come from the Nephilim. 어디서 왔대? Descend Enoch. 아낙 자손이지. 아낙의 후예들. 아낙의 후예. 디센트 뭐야? 후예. 그죠? 후예들. 아낙의 후예들. 아낙의 그 조상님들. 아낙이 조상이었지? 그래서 아낙의 후예들은 어디 왔다? 네피림에서 왔어. 그러니까 거인들이 살았죠. 자기들의 뭐야? 자기들의 성을 쌓고 자기를 믿으면서 사는 거인들. 그 거인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었어? 갑옷을 입고 있었죠. 깜짝 놀라는 거야. We seem like, 우리는 뭐 같아? 우리는 뭐 같았다 했죠? Seemed like grasshopper. 우리는 뭐야? 메뚜기 신앙이야, 메뚜기 신앙. 자, self-centered. 자기에 집중하니까 뭐야? 자기보다 큰 거 보면 어떻게? 쫄아.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라는 건 뭐예요? 문제라는 거는 내가 나보다 나에게 집중했을 때 내가 보는 거. 내가 나한테 집중하니까 나보다 큰 게 문제야. 근데 하나님께 집중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큰 고난은 있다, 없다? 없다. 고난이라는 건 결국 뭐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보다 작은 거를 내가 하나님보다 크게 여기고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죠. We seem like grasshopper in our own eyes. 우리 눈에 보기야. 눈에 그런 사람들은 뭐 중심적으로 살아? 자신의 시각, 믿음이 아니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아니라 뭐야? 내가 무엇을 보았는지를 근거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지. And we look the same. 우리는 뭐야? 똑같이 보였대. Look the same to them. 우리는 뭐야? 그들에게도 뭐로 보였어? 뭐 물어보지도 않아놓고. 그들에게 뭐로 보였다? 그들에게도 우리는 메뚜기로 보였다. Grasshopper. 그죠? The book of Numbers chapter 13 explicitly describes 확연하게 이게
explicitly describe. 자, 부사는 뭐 수식 한다고 그랬니? 부사는 형용사, 부사, 동사를 수식 한다고 그랬죠? 형부동. 형부동, 형부동. explicitly, 노골적으로, 노골적으로. 아, the book of the book of numbers. numbers n으로 대문자로 써야 되나? book of numbers chapter 13. 민수기 13장은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말해 주는 거야. 뭘 말해 줘? why, 그죠? 어, 뭐랬어? 동사 뒤에 나올 수 있는 거 뭐야? 대절과 장방시절이었지, 장방시. where, how, if, whether, why, when. 그죠? where, how, if, whether. 자, 방은 뭐라? 방은 how, if, whether, why. 시간은 뭐야? when. 그래서 이런 게 나온댔다. how those who are saved out of Egypt. 그죠? 뭘 보여줬어? how those, 어떤 사람들? how those who saved out of Egypt. 어떤 사람들이죠? 주동, 동목, 비디입니다. 비디죠? saved out of Egypt. 어디서? 이집트에서 나온 그 사람들이, 도수가 사람들이죠. 도수가 뭐라고? 사람들.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매일매일 두려워, 두려워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두렵다는 건 뭐죠? 아예 시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죠? 아, 바위 뒤에 숨어 있는 거. fail to enter, fail to enter. 그러니까 뭐야? 아예 하나님이 나한테 계획을 갖고 있다. 엄청난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뭐야? 인정하지 않고 아예 공부도 안 해버리고, 그지? 그러니까 두려워. 왜? 성적 떨어질까봐, 내가 못 해낼까봐, 내가 성취하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아예 시도도 안 하고 게임만 하고 막 그냥 노는 거 있잖아. 그게 왜 그렇다고? 그게 왜 그렇다고? 하나님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서 그래. 자, 다시 갈게요. Book of Numbers chapter 13 explicitly describes how those who are saved out of Egypt. 그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해줬더니, 그죠? 어떻게? 그냥 편안하게 살려고 했다는 거야. 어, 근데 그 편안하고 사는 거 뒤에 가봤더니 뭐가 들어있다? 두려움. 내가 할 수 없어. 난 못해라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Fail to enter the promised land.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뭐야? 하나님의 계획을 하신 것들을 이루지 않고 살아가는 반역 속에 살아간다. The Israelites who live in Goshen, Goshen of Egypt. 그죠? Israelites who 어디 살았던 사람들? Goshen of Egypt. 이집트에 속했던 고센 땅 안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어야, 주어. 어, 이게 주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했대? who. 주동, 동목, 비디죠. living이 동사가 되겠습니다. 고센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했대? witness. 목격했어. 친히 봤어. 눈으로 봤다. 뭐 안 본 것도 아니야. 또 교회 다니니까 어떻게? 많이 봤지, 그죠? 교회에서 기적 일어나고, 뭐, 엄마가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 십자가 보면서 울기도 하고, 막, 그지? 뭐, passion of Christ 보면서 막 울면서, 아유, 주님, 그리고 뭐, 어떻게? 중등부, 뭐, 이런데 고등부, 청년회 수련회 가가지고, 막, 주여 하고, 뭐, 가슴 깊은 감정이 들었긴 했지만, 결국 뭐야? enslaved to the slave mentality back again. I'm a grasshopper. I'm a grasshopper. 세상에 나가서 막 세상이 너무 크대. 어, 교회 다니다가 교회 밖에 나갔더니 취업하고 밖에 나갔더니 막 삼성이 너무 크고 막 그지? 왜 그래? 아직도 뭐 내 안에 뭐야? slave mentality. 아직도 종 멘탈리티가 있었다는 거야. witness 뭐야? the magnificent scenes. 그죠? 아주 놀라운 장면이죠. 놀라운 wonderful의 똑같은 말입니다. 놀라운 장면들을 봤어. 누가 하시는 거니? 하나님이 하시는이죠. 어, 그다음에 사람 나오면 뭐랬어? 어, 그다음에 사람 나오면 그 사람이 하는 거랬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장면을 봤어요. 뭐 하고 계셨던 하나님이? displaying. 뭐 하고 있는 거야? 펼쳐서 보여주고 있었죠. 뭐를? power of salvation. 구원에 속한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어, 어떤 형태로? in the form of, 형태입니다. in the form of 10 plagues. 어, 열 가지 재앙.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이죠. 뭐라고? 피계, 이파. 아, 그렇게 외워. 피계, 이파에 악독하고 뭐야? 악독하고 우매한 흑장미, 흑장으로 외우면 돼.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열 가지 재앙을 하시는 거 봤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열 가지 재앙을 몸소 받아서 죽으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알고 있죠. 그 열 개를 위트니스 했어요, 분명히. witness the magnificent sins of God displaying the power of salvation in the form of 10 plagues. 열 가지 재앙의 형태로 하시는 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Then all came to witness. 그리고 그들 모두가 뭐야? Came to witness. 왔어. 뭐 하기 위해서 왔니? 하기 위해서. 문장 끝나면 뭐랬어? 하기 위하여.
하기 위하여 왔어. 뭐 하기 와였지? Another dramatic scene, the Passover. 그 다음에 또 뭐야? Another dramatic scene. 어떤 드라마틱한 씬을 또 보러 왔어요. 그게 뭐죠? Passover, 그죠? 출애굽을 또 하러 왔어요. 거기서도 약간 문제가 있긴 했었지만 보러 왔어요. This was another incident. 이것이 뭐지? 또 하나의 사건이었어. 어느 사건. 자, 뭘 했습니까? 장소명사는 뭘로 확장한다? Where로 확장한다. 장소명사는 where로 확장한다. 자, 그 사건 안에서, 그죠? 그게 뭐냐면 그 사건 장소죠. 사건을 장소로 보는 거야. 그 사건 안에서, 그 패스업 안에서 뭘로 바꿀 수 있어? In which. In which. 그 사건 안에서, in which. 그 사건 안에서 they are allowed to see. 그들이 뭐야? 허락되어졌죠. 보기로 허락되어졌어. 뭘 보기로 허락되지? Great power of salvation. 뭐죠? 복음에 속한 놀라운 능력인데, 누가 베푸시는 거지? 누가 베푸시는 구원에 속한 놀라운 능력이야?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래서 여기서 어부다음에 사람 나왔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에서 전능하다는 단어가요, 엘샤다이로 나와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피해되는 것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근데 그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뭐예요?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신뢰. 그죠? 믿어야 되는데 내가 바본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데 그릇된 자기 사랑에 빠지는 거야. 그릇된 자기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내가 능력 있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지. 그래서 내 인생에서 이렇게 두려움이 나보다 큰 걸 만나면 쫄아가는 사람 살면 산다 이 얘기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서 chose to go astray. 그들이 선택한 거예요. 어떻게 하고 go astray. astray가 방황하다입니다. 방황하다. 옆길로 새다. 삼천포로 빠지다가 뭐라고? astray. go astray. 해봐. go astray. 옆길로 빠진 삼천길로 빠졌대. in the faith. 믿음 안에서. right before the promised land. 어디? 바로. right이 뭐라고? 바로. 부사입니다. 부사. right before. 어디 앞에서? 바로? 어디 앞에서? 그지? 그 사람을 바로 몇 미터 앞에다 두고. 그지? 뭐야 이거? 약속의 땅을 바로 몇 미터 앞에다 두고. 전사명사니까 부사구죠? 부사구. 장방시 부사군데 뭐야? 부사군데 라이시요. 뭘 수식해? 부사구를 수식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부사는 뭘 수식한다고? 형부동. 부사는 뭘 수식해? 형부동. 제발 좀 외워라. 형부동. 이제 형부동이 되겠습니다. 자, when two different groups. 때 어떤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들? 두 개의 다른 그룹인데 어떤 사람이지? Who had sent to spy the land. 뭐 하기 위해서 보내진지? Spy the land. 아까 spy 대신 뭐 썼어요? Explore. 그죠? Explore. Explore. 다 받았어야 돼. 안 그럼 자니까. Explore the land. 그죠? 그 정탐하기 위하여 보내진 사람들. 그 이전에. 대과거죠? 그 이전에. 정탐하기 위해 그 이전에. 주동 동목 비디인데, 비디입니다. 비디. 주동 동목 비디. 보내진 사람. 그 two different groups who had been sent to spy the land. 자, 외울 수 있으면 외워. Two different groups. Who had been sent to spy the land가 돌아왔을 때 came back. 뭘 가지고 돌아왔지? Two different reports. 교회가 이러면 곤란하죠. 교회가 이러는 거죠. 돌아왔을 때, 그죠? 돌아왔을 때 여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네. They chose to go astray in the faith, ripe of the promised land. 그들은 어떻게 했어? 돌아왔을 때 여기 왼 소문자입니다.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 그들은 방황하기로 선택했어. 하나님을 안 믿고 뭐야? 자기를 보호하기로 선택했어. 그죠? 예. Came back with two different reports. 그러니까 교회가 이러면 곤란해. Two different reports. 그지? 예수님을 믿자. 그랬는데 뭐야? 우리를 보호하자. 이렇게 가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분열해버렸네. The Israelites had witness. 이스라엘 사람들은 had 그 이전에 뭐야? 정말 많이 봤죠. Witness 봤어. 뭘 봤어? The Pharaohs 봤는데 뭘 봤냐면 바로의 뭐야? Invincible chariots. Invincible chariot. 바로의 뭘 봤니? 바로의? 바로 애굽 왕의 바로의 invincible. 무적이죠. 무적. 무적의 chariot. 무적의 chariots가
무적의 chariots가 그죠? 전차가 어떻게 됐어? drown 되어지는 거. drown. 익사. 몰살되는 거죠? 익사되어지는 걸 봤어. 어떻게? 죽음으로. 익사되는 걸 봤어. 어디 앞에서? 그들의 목전이죠. 그들의 목전이 뭐라고? before their eyes. 그들의 눈앞에서 익사되는 걸 봤어요. 그러나 when they came to 하나님이 일하신 거야. to 어디 와서 to came to another 또 다른 타입의 뭐야? danger에 온 거야. 그러니까 시험이야, 시험.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나보다 그러니까 나를 내 중심적인 건지 하나님 중심적인 건지. 그래서 내 중심적이면 나보다 큰 걸 보면 쫀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이면 하나님보다 작은 거 보면 안 쫀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을 시험하셨어. 하나님 중심적인지 아닌지를 보려고. 근데 어떻게 했어? They failed to see it. 한번 경험했는데 뭐 하기를 실패했지. 그죠? 그것을 뭐로 보는 거? As another opportunity. 어떻게 되는 opportunity? 동격이야, 동격. 자, 기회, 기회. chance는 동격입니다. 동격. 어떤 기회냐면, 자, 투부정도 동격이죠? 동의. 그치? 동의. 그 다음에 뭐야? 동원결이지. 원함. 그치? 그 다음에 뭐야? 동원, 결정. 그치? 의도. 동원결이. 그치? 그 다음, 요런 거 하고 기회. 기회득이요. 기회와 방식. 요런 거 다음에 투 나오면 뭐야? 이런 명사 다음에 투 나오면 뭐래? 그건 동격이야. 어떤 기회를, 기회로 보는 걸 실패했어. 어떤 기회야? To be exposed to. 노출되는 기회지. 뭐에? To the divine power. 신적인 능력이요. 구원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을 보는 기회로 보지 못했다는 거야. 왜? 하나님을 안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안 보고 자기를 보고 있으니까 와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베푸 또 하나의 구원의 능력을 베푸실 기회로 보지 않고 뭐야? 와 이건 무섭다 도망가야겠다 나를 보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보는 거지. 자꾸 나를 보는 거야. 자꾸 self-centered, okay? self-centered. 먼지 나를 통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 먼지로 만들어진 나를 통해서 뭔가 해결하는 거. 그게 뭐다? 그것이 slave mentality야. 근데 하나님을 보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They immediately went back. 다시 어떻게 했어? 즉시 돌아갔어. 즉시 돌아갔어. 자, 부사는 뭐 수식한다 그래서 부사는 주도 형부동. 여기서 동사 수식했습니다. Went back to their slave mentality. 어디로 바로 돌아갔니? Slave mentality로 돌아갔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야? 40년 동안 그지? 이 믿음이 생기게 하는 뭐야? 믿음이 생기게 하는 훈련을 시킨 거지.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기 훈련이야. 하나님 바라보기 훈련. 자, 출애굽기 뭐냐면 40년 동안 뭐 하는 훈련 시키는 거야? 하나님 바라보기 훈련. 그리고 민수기하고 신명기에서는 뭐야? 민수기하고 신명기에서 보여주는 건 뭐죠? 신명기에서 보여주는 거는 하나님 바라보는데 필요한 율법들이죠. 율법들이 있었고 민수기에서는 어떻게 그게 실패했는지 어떻게 실패했는지 왜 실패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민수기가 이제 싸울 수 있는 군대를 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잘 읽어야 돼. 민수기는 뭐라고? 교회에서 사람을 세. 자, 교회가 사람이 늘어나는 건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민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늘어나야 돼? 싸울 수 있는 사람. 그지? 싸울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야? 나보다 큰 사람 만나면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은 나보다 큰 사람 만나면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뭐야? 공중에서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단 말이야. 그 마귀 권세를 무너뜨리려면 누굴 보고 있어야 돼? 자, 마귀가 크니 내가 크니? 마귀가 크죠?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는 사람 마귀를 이길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싸울 수 있는 사람 숫자를 구하는 거야. 그게 민수, 영어로 numbers의 numbers. 그 백성의 숫자를 센다 그런 거야. 민수기가. 자, 계속 갈게요. Even though 뭐뭐해도 불구하고죠. 뭐뭐해도 불구하고 they were physically free. 뭐야? 육적으로는 free야. 어디로부터? 이집트로부터. 우리 모두는 육적으로 어디서야? 우리는 죄가 없어.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어요. But they were totally enslaved. 근데 뭐야? 정신 상태가 totally enslaved to the Egyptians in their hearts. 그죠? 어디에? 아직도 뭐야? 아직도 이집트 백성들에게 이집트 백성들을 섬기는 그 slave mentality를 그들의 마음속 자 마인드가 아니라 뭐야? heart야. 감정 속에서 갖고 있었다.
They became so foolish. 그다음에 그들은 아주 어리석어졌지요. 그다음에 futile in their thinking. 어떻게? 그들은 아주 어리석어졌고 그들의 뭐 어디에서 futile 헛고생 아무 소용이 없는 헛수고를 했다. 아무런 그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았다. 자, 여기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1장 20절에 그대로 나오죠. For although 왜냐하면 although they knew God. 왜냐하면 for their new God. Even though 그들은 이제 for가 이제 그냥 넣어요 앞에다가 왜냐하면 because란 뜻을 가져요. Because란 뜻을 가져요. 근데 그냥 앞에 넣어 있는 거야. 그 왜냐하면 그들이 뭐야 하나님을 알고도 문제가 뭐래? 하나님 몰라 알아. 알고도 문제가 뭐다? 마음의 하트 감정의 문제가 자기보다는 뭐다? 하나님보다는 뭐야? 자꾸 자기를 바라본다는 거야.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더 영광 받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자기를 바라보다 보니까 자기보다 큰 사람 만나면 쫄아. 그죠? For even though they knew God, 하나님 알지만 they neither glorify God. 자, glorify는 영광을 돌리는 거니까 뭘로 하겠니? 당연히 그들의 마음의 중심의 열정이 뭐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크리스찬은요 절대로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잘 살기 위해 사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영광 돌리기 위해 사는 사람이야. 잘 사는 사람들은요 못 사면 힘들어. 그러니까 뭐야 크리스찬들은 뭐라? 영광 돌리려고 사는 사람들. They neither 뭐 하더네? Glorify God. 그치? Glorify him. 그를 뭘로? 하나님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야? Neither nor야. Neither nor. A도 안 하고 B도 안 한다. Neither nor. Neither 뭐야? Glorify God.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뭐다? 그들의 thinking이 became futile. 나오죠? 정확하게 여기죠. Became 어떻게? 그들의 생각이 became futile. 어떻게? 아주 헛되게 됐고 their hearts were darkened.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다시 해볼까? Although they knew God, although they knew God, they neither glorified him nor gave thanks to him. But their thinking became futile and their hearts were darkened. 문제가 뭐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안 해. 그죠? 그 다음 뭐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안 해.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 맨날 불평만 많아요. 자,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게 어디 돼? 소용없이 된다고. 그리고 아무리 행복하려고 해도 행복할 수 있다냐 없다냐? Darken, 어두워진다 그러죠. 그래서 생각이 한번 밝았다? 게임 좀 한번 밝아져. 좀 있으면 또 어두워져.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They all ended up. 뭐뭐 하고야 말았다. Ended up ing예요. Ended up ing. To act. 그죠? 뭐뭐 하고야 말았다. Choosing to act. 그죠? Choosing to act. Ended up ing. Choosing to act. 이건 동명사죠? 동명사. 뭐뭐 하고야 말았다. 어떻게? 행동하고야 말았다. 그죠? Choosing to act. 행동하기를 선택하고야 말았다. 어디에? On the basis of report. 저, 뭐에 근거해서? 리포트에 근거해서. 누가 한 리포트인가 봤더니 those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야? Who are controlled. 그지? Who are controlled by the spirit of fear. 그죠? 뭐야? 두려운 마음에 컨트롤 받는 사람들. 자, 두려운 마음 왜 생긴다 그래서 내가 나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나보다 큰 거 보면 두려워.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 뭐야? 하나님보다 작은 거 바라보면 내가 우습게 여긴다 그랬죠. 그래서 the consequence was tragic. consequence는 아주 어떻게 해서 consequence는 tragic이죠. 그렇게 해야지. consequence는 아주 어때? consequence는 아주 결과는 어땠다? 아주 tragic. 비참했다.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결과는 그들이 약속의 땅을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3과 같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